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. 미국 시장도 뭐 오늘 새벽에 좋지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감 준비를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좀 단기간에 많은 상승세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을 만들어냈고요. 이러한 흐름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일본 증시나 한국 증시 모두 좀 동반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더불어서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발표가 되면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좀 이슈 소멸로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동안에 매수세로 대응을 했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오히려 이 뉴스와 더불어서 매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어저께 1조 5천억에 들어온 거에 반해서 오늘 좀 매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에서도 비차익 순매수가 좀 매도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이렇다라는 것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던져놨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정폭이 큰 하락 전환이 아니라 단기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뭐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됐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도 하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연말 장세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연초의 이슈에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듯합니다. 최근 들어서는 연초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쪽에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고요. 그리고 내일은 미국이 또 금요일에 PCE 물가지표를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물가지표에 따라서 최근 미국 시장이 좀 기술적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조정을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연초에 모멘텀이 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연초에 우리가 수익 올릴 수 있는 만한 타겟을 잘 잡고 저희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